준서 왜 집 갔어? 아니 가자. 준서 가고 신예린 가고. 정보 파스타라고 한 거 아니야? 어? 뭐 한다고? 정보 포스터. 정보에 포스터가 있어? 몰라. 아, 근데 너 나가 있음. 나가. 너가 나가. 싫어. 하루 싫어. 아, 너. 가요는 진나라. 근데 아니야. 안 되는 나가 이거 이거. 아. 나가. 왜 내 편에 그래? 내 현빈이가 싫어요. 자체 예술이 자꾸 꼬여서? 네. 학교에서 2학기 계획 선생님에게 해주셨니? 그다음에 지금 노는 거야? 어? 놀지 않았어요. 뭐해? 생일을 수업은 해? 네. 딴 거 해? 네. 아무것도 안 해? 생기고 생기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 봤었더라? 불절 해금학원이 부터하게 주면 되겠지?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광학적 성질들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어요. 광학적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자, 한번 자, 이 얘기들을 계속 이어서 가지고 살펴볼게요. 자, 불절 법칙을 페르마원리가 설명해 드리기로 했었지? 불절 법칙을 페르마원리가 설명해 드리기로 자, 페르마원리라는 것은 광학적 동론을 최단시간에 최단시간의 경로로 자, 운동한다라는 것을 우리 페르마원리가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이쪽에 매체의 경계가 있어요. 이쪽은 불절률이 N1이고 얘는 N2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때 특별한 한 점 A점에서 자, 다른 쪽의 B점까지 자, 얘네들이 빛이 진행한다라고 해요. 얘는 x1,y1의 위치고요. 얘는 y의 위치이고 얘는 x2,y2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다라고 합니다. 자, 얘의 경로는 직선 경로가 아니라고 해요. 오케이? 직선 경로가 아닌 경로로 진행한다. 자, 얘는 이메 위치에서 요 위치를 지나서 자, 빛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휘어지는 이런 경우를 뜻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점이 5점이 되고 여기에는 x, y, y는 고정값이고 x만 변하는 값이라고 하죠. 자, 이때 이 레질에서는 빛이 v1의 속도로 움직이고 자, 이 위치에서는 V2의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합시다. 자, 그렇다면, 자, A5의 길이는, A5의 길이는, 자,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지. 자, 평면에서의 두 점의 거리니까, X-X1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이라고 씁시다. 자, 얘는 이 위치에서 V1 곱하기 T1이라는 자, 이러한 거리를 갖기도 하지. 자, 그리고 O에서 B까지 거리를 살펴보면 자, O에서 B까지의 거리는 자, X2-X1의 X의 제곱 더하기 Y2-Y의 제곱값이라고
자, 이 값이 얼마가 되는지 V2 곱하기 T2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전체 걸린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T1, T2를 각각 그려보면 얘는 V1분의 루트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이라고 하고요. 또 T2라고 하는 것은 V2분의 루트 X2-X의 제곱 더하기 Y2-Y의 제곱이라고 했다. 이때 전체 걸린 시간 T가 T1 더하기 T2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얘가 갖는 최단 시간의 거리는, 자, 정문은, 자, 이런 조건일 때가 됩니다. X값에 따라서 T값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될 때? 0이 될 때. 2분의 1차 2분의 그 값이, 그 값 구하는 방법이지. 1차 2분의 값이 0일 때가, 기울기가 0일 때가 그 값을 가질 때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 값을 가질 때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 자, dx분의 dt를 한번 볼게요. 얘는 dx분의 d 곱하기, 얘는 v1분의 루트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 더하기 v2분의 x2-x의 제곱 더하기 y2-y의 제곱값이거든요. 자, 얘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면 되겠지. 차례대로 벗겨가면서 미분해 주시면 돼. 얘는 v분의 1 빠져나오지. 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아, 얘는 2분의 1제곱이지. 그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니까 얘는 밑에 분모로 내려가게 루트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1 값이 개수로 내려가지. 그리고 안에 있는 값의 미분인데 y에 대한 항은 모두 상수야, 그치? 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얘에 대한 미분이니까 제곱값이 또 내려가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고 그 내부의 미분이니까 1이 되고. 자, 이거 더하기 얘도 V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고, 그래서 루트 X2-X제곱 더하기 Y2-Y의 제곱값분의 2분의 1제곱이 개수로 내려오고 얘는 상수고 얘에 대한 미분값만 있지. 2 곱하기 X2-X로 X-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겠지. 이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지워져서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네. V0분의 1 곱하기 루트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분의 X-X1이라는 값. V2분의 1 곱하기 V2분의 1 곱하기 루트 X2-X의 제곱 더하기 Y2-Y의 제곱분의, 자, 이거 잘못한 거 아니지? 자, 얘는 X2-X라는 값이 되어버렸대. 살펴보니까, 자, 이 값분의 이 값이 돼버리겠지. 이때 이 값을 세타 1이라고 한다면, 자, 얘는 뭐가 돼? V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1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이 값분의 이 값이 돼버리는 거지. 여기를
역시 사인 세타가 되어버렸대. 얘는 V수분의 7 곱하기 사인 세타 2가 되어버렸지. 양변에 C를 곱해봐. 그러면 얘는 V5분의 C 곱하기 사인 세타 5는 V2분의 C 곱하기 사인 세타 2가 되었다. 따라서 N1 곱하기 사인 세타 5는 N2 곱하기 사인 세타 2가 됐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테르모 원리를 이용해서 교체 반사 법칙 구하는 문제들이 기출에 보이고 있어. 학교 기출에. 그래서 잘 기억해두고,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포항공대 입학 문제로도 이용되진 적이 있어. 근데 수학에서 이용했어. 수학의 극값 조건 계산하는 문제로 수학에서 썼던 문제가 돼. 오케이? 협정함수를 미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의 차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영상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자, 지금부터는 거울과 자, 렌즈에 관한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과 렌즈에 관한 얘기들. 특히 최근 연도에 몇몇 학교 물리를 봐야 되는, 자, 신축 면접을 봐야 되는, 자, 이런 학교에서 렌즈 문제들이 출연하기 시작했어. 렌즈 문제 잘 안 내줬던 거거든. 근데 렌즈 문제들이 출연하고 있어. 렌즈가 나오면 궁극적으로 뭐도 나올 수 있니? 구명보도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한번 자, 보도록 합니다. 자, 영상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피다고 이거 나오는지. 할머니 중에 김혜자 할머니 아니? 아프리카 가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군을 마치 끝내줘 했던 할머니가 옛날에 젊었을 때 담배 어마어마하게 폈대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최고 꼴초. 네, 그 할머니가 담배를 많이 핀 이유는 입덧이 심해가지고, 애기가 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시어머니가 야, 입덧에 담배가 치고 입덧 때문에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고 시작을 폈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끊었다고 하더라. 응? 어? 진짜냐고? 진짜지? 자, 그럼 두 종류의 영상에 대해서 보는데, 자, 얘네들은 이렇게 영상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영상의 종류는, 자, 실상이라는 상이 있고 허상이라는 게 있어. 자, 실상이라는 것은 이런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자, 실상이 생기면 그 위치에 스크린을 갖다 놓으면 실제로 상이 맺혀요. 물체가 거기에서 보이게끔 되어 있어. 자, 이게 실상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사 광선이야. 불절 광선. 모여서 생긴 상이야. 자, 이것을 실상이라고 해. 자, 중학교 개념까지 끌어다가고 공부를 해보자. 가장 간단하게 렌즈로 할까 거울로 할까? 어차피 다 빛내야 돼.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중에 볼록 렌즈가 배울까? 오늘은 볼록 렌즈가 나오는 얘기야. 자, 이쪽에 볼록 렌즈가 있다. 자, 볼록 렌즈 초점이라는 게 있었는데, 초점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얘 초점거리 두 배보다 왼쪽에 물체를 갖다 놨는데, 얘가 물체야. 물체가 되면 이 물체냐 상위에 어떻게 생기냐면 쭉 까서 굴절돼서 진행하고, 자, 그 다음에 쭉, 아이고, 이 공동은 이상. 자, 쭉 까서 이렇게 돼서 여기에 굴절광선 모였어. 보이게 되면 추후부터 여기에 자 이런 화살표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 이게 상이야. 상인데 굴절광선이 실제 모여서 생겼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실상이라고 불러주게. 이렇게 실상이야. 반면에 토상은 어떻게 생길까요? 토상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영어로는 얘는 진짜 상이잖아. 그래서 리얼 이미지. 리얼 이미지. 얘는 버추얼 이미지. 가짜라는 사람이지. 버추얼 이미지라고 보네. 자, 얘는 반사광선이다. 반사광선이나 불절광선에 연장선이 모여서 생긴 상이야. 얘는 이렇게 상이 생긴다고 하는데 얘도 볼록 렌즈 갖고 한번 해볼까? 얘도 볼록 렌즈 갖고 해볼게. 자, 여기 광축이 있어. 광축이 있고 이쪽에 렌즈가 있어. 상 그리는 거는 한번 다 나중에 해드릴 거야. 상의 작도에 대해서도 잘 기억해 줘야 되거든. 자, 여기 초점이 있어. 자, 이 초점보다 앞쪽에 물체가 있다라고 할게. 자, 이런 물체가 있어. 얘가 물체야. 얘의 상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기게 쭉 가서 자연색으로 쓰기로 했어. 자, 쭉 가서 점을 지나는 이러한 광선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이렇게 돼. 초점을 진짜 렌즈 중심을 지나는 이런 광선이 있어. 어? 그럼 굴절광선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게 돼. 이렇게 안 만날 때는 얘네 굴절광선의 연장선을 보여주는 거야. 자, 굴절광선의 연장선을 했더니 연장선이 어디선가 만났대. 오케이? 연장선은 어디선가 만났다는 거.
자, 이곳에 뭘 갖기에 화살표를 이렇게 갖게 했지? 여기에 상이 생긴 거야. 그럼 실제 생겼어? 보이게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허상이라고 해. 여기는 스크린을 갖다 놔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 오케이? 여기다 스크린 놔둬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 허상이 보이게 됐다라고 해. 이런 식이야. 이건 대표적인 게 돋보기잖아. 자, 글씨에다가 돋보기를 올려놓고 글자를 보게 되면 글자가 크면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 빛은 지나가는데, 어? 자,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 아, 앞에 있는 것처럼이 아니고 렌즈 볼 때는, 렌즈를 통해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글자를 볼 때는 글자가 원래 있는 글자보다 더 뒤쪽이 엄청 크게 보이게 돼. 종이 뒤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 오케이? 돋보기를 한 번도 안 봐봐서 모르는구나. 집에 돋보기가 있으면 한번 살짝 옆에다 봐봐. 어? 실제 책보다 더 멀리 있다라는 느낌인데 크게 보여. 근데 어? 반경도 돋보기인데 아, 이거 갖고는 잘 느낌이 없을 거야.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자, 그래서 자, 실상과 허상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편 자, 신기루라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신기루라는 상. 자, 신기루는 영어로 뭐지? 이거 신기루? 미라지라고 할 거야. 미라지. 얘는 자, 빛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자, 빛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데 공기층에 대해서 빛이 굴절되어 올 때 온도가 높을수록 더 어떻게 돼? 굴절이 더 잘 되고 있어. 오케이? 온도가 높을수록 굴절이 더 잘 된다. 자, 그렇다면 어떤 모양의 신기루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신기루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은 어디지? 역시 사막지방이 되겠지. 자, 사막지방에 있는데 여기에 나무가 있대. 야자수가 이렇게 있어. 낮이야. 낮에는 지표면의 온도가 높을까? 공기 온도가 높을까? 지표면의 온도가 훨씬 더 높겠지? 엄청 뜨거울 거야.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낙타를 타고 오고 있대. 이때 자, 이 사람이 멀리 있는 나무를 보게 될 거야. 실제 이 나무에서는 나무 끝에서는 모든 방향의 빛이 발산이 될 거야. 물질로부터 빛이 발산이 되거든. 이때 실제 빛이 오는 아이는 자, 이쪽으로 이 사람 눈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렇게 와야 되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은 실제로 이렇게 보여? 이렇게 와? 이렇게 오지 않고 지표면의 높은 온도 때문에 얘는 위로 그럼 이 사람에게 오는 빛은 어떤 빛이니? 원래 아래를 향해서 가던 빛이거든. 아래를 향해 가던 빛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오게 되지. 예? 빛들이 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갖게 돼. 오케이? 얘는 문명이 그려서 그리지 말자. 오히려 제가 이때 이 사람은 끝에서 온 빛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지? 자기의 시선 방향에서 빛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가 있다라고 느껴? 나무가 이렇게 있다라고 느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심지어는 하늘이 있어요. 여기 하늘. 하늘에서 오는 빛도 어떻게 보이니? 똑바로 직선으로 보는 게 아니고 쭉 오던 녀석이 휘어서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어디에 보여? 시선 방향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땅에 마치 파란 녀석이 막 꿈틀꿈틀 움직여 보이거든? 어? 뭐처럼 보일까? 오아시스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이 신기루들 때문에 사막을 유행한 사람들이 많이 물탕 먹거나 죽었다라고 하지. 근데 실제
사막지방에 사는 이런도 못해. 이 사람들은 사막이 지형이 계속 바뀌어도 알고 있더라고. 어디로 가면 뭐가 있는지 다 안 돼. 그래갖고 가이드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가이드 해주네. 물나오는 자리도 다 안 되는데 아무리 모래로 뒤덮여도. 지난번에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다큐인데 사막을 막 하다가 땅을 파는 거야. 나 진짜 사막이야. 땅을 파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조상 때부터 하는 거. 어디쯤 가다가 이만큼 파면 물이 나온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불러 죽일 일이 없대. 사막 사람들이 물통이 뭘 만드는지 아니? 사막 사람들이 낙사 가죽하고 물통을 만들거든? 그럼 가죽들은 물이 새다가 손해를 보잖아. 근데 되게 재미난 일이 생겨. 낙타 가죽 사이로 물이 스며나가지. 스며나가면 걔가 증발을 하잖아. 증발하면서 물통 안에 있는 물의 열을 빼앗아 갖고 증발한대. 그래서 물이 뜨뜨미지근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대. 그래서 그냥 뜨거운 물보다 어때? 약간 더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해. 뭐 여학생들은 힘들겠지만 남학생들은 이제 군대 가면은 훈련 받을 때 물통을 메고 나가거든. 수통을 메고 나가. 이게 보통 수통 지급되는 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거든. 한번 먹어봐봐. 욕 나갔다. 엄청나게 미치근한데 거기에 또 플라스틱 냄새가. 여름에 먹으면 진짜 따뜻한 물이야. 커피 믹스 커피 타면 그냥 커피가 될 것 같아. 진짜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평면거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도록 합시다. 평면거울. 근데 이제 진짜 군대 가려면 얼마 안 남았네. 1년 안 남았네. 유학을 가. 어? 내 가기 전에. 그래서 거기에서 미국 사람을 만나. 그래서 결혼해. 그러면 미국 시민권 나오면 한국에 들어오지 마. 한국에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손해야. 자, 평면거울을 얘기해 봅시다. 우리 반사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반사가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정반사와 남반사가 있어. 오케이? 기억나니? 나니? 알고 있니? 현빈이는 모르겠지? 자, 정반사라는 반사는 어떤 반사냐면 이런 반사야. 거울면이 아주 매끄러워. 매끄러워서 빛이 자 이렇게 나란하게 입사하는 빛이 있어. 자 나란하게 입사하는 빛들이 있다면 자 얘네들은 곡선이 항상 같은 방향이지. 그래서 자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다며. 그러다 보니까 얘 반사각선도 서로 나란하게 나타나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정반사라고. 이런 영상을 정반사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반사에 대해서 남반사는 표면이 울퉁불퉁해. 울퉁불퉁할 때 빛이 들어옵니다. 입사광선에서. 자, 그러면 위치마다 뭘 그려줘야 돼? 법선을 그려줘야 되겠지. 법선은 면의 수직한 선이야. 자, 이런 식으로 법선이 그려지면 자, 반사 법칙에서 반사가 되다 보니까
이 빛들이 향하는 방향이 어때? 제각각 나타나겠지. 이런 반사는 남반사라고. 이 남반사는 어떤 방향에 있어도 이 빛을 딱 관찰해 줄 수가 있어. 오케이? 어떤 방향?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이지. 또 다른 빛들이 있으니까 빛다고 할 테니까 모든 방향에 대해서 다 인식할 수 있어. 하지만 전반사는 바로 이 방향에 있어야지만 볼 수가 있어. 이 방향이 없으면 못 봐. 오케이? 이 방향이 있으면 못 봐. 되게 재미난 얘기해줄까? 선생님이 옛날에 장난감 망원경을 샀어요. 10만원을 주고 약 지금 돈은 한 50만원짜리 망원경을 50만원짜리 망원경을 그때도 뭐 값차이 크게 없는데 10만원 정도에 주고 샀어. 경매 받아가지고 아무도 망원경 신청 안 하더라. 응? 한 녀석이 나중에 끝까지 붙어갖고 치산색 2,530원씩 계속 올리잖아. 약으로 막 처음에 시작가가 7만원이거든? 7만원인데 경매 마지막 마감 당일까지 아무도 이제 입찰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내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옵션에 참 원래 이제 팔려고 내놓는 것 같아. 이 새끼가 갑자기 솔솔 올리는 거야. 처음에 5,000원 올려놓은 5,000원? 나는 1,000원 더 올려야지. 그래서 계속 올리는데 한 20-30번 정도를 계속 5,000원 2,000원 이렇게 올리는 거야. 열받잖아. 그리고 10,000원 올렸어. 그래갖고 10만원이 되고 2,000원에 3,000원이 됐어.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그 가격에 입찰 받았는데 똑같은 마음이냐. 자, 우리 적이 되신 마음은 똑같아. 그래갖고 이 망원경을 갖다가 극중맞춤 하는 거야. 하는데 되게 귀찮은 게 그 파인더라고 하는 보조 망원경이 있지. 그거하고 경통하고 맞추는 게 진짜 힘들고 귀찮아. 처음에 맞춰서 쓰다가 나중에 귀찮으니까 안 해. 또 극중 맞춰야 되는데 극중 맞추기도 굉장히 귀찮거든. 그냥 대충 우리는 인천의 위도를 아니까 인천 위도 대충 잡아놓고 30.5도 정도 잡아놓고 방향 대충 북쪽 방향 맞춰서 극중하고 비슷해. 비슷해. 근데 가장 문제가 뭐야? 보조망원경 안 맞춘 거니까 경통하고 얘가 나가나지 않잖아. 그럼 별 찾기가 쉽지 않아. 근데 학생들 보여준다고 수업 끝나고 그때는 한 11시 반, 12시에 수업 끝날 텐데 얘들아 학원 옥상에 망원경을 설치해놨었거든. 얘들아 오늘 달이 보름달이야. 오늘 달 보면 되게 예쁠걸? 그래서 잡아놨어. 잡아놨는데 와 대박 달이 안 들어와. 그날따라 경통이 안 들어오는 거야. 내가 너무 털리고 맞추나 그거. 경통이 안 들어와. 살펴보니까 경통이 있는데 빛이 이렇게 오는 거야. 살짝. 각도가 살짝만 틀려도 안 들어와. 이게 광축과 이 망원경의 축이 경통의 축이 일치해야지 빛이 들어오거든. 근데 이게 살짝 어긋나니까 안 들어와. 딱 맞히는데 30분 걸렸는데 두 명 남고 다 가버렸어 이 새끼들이. 대신에 두 명 애들은 다리 어마어마한 것까지 봤지. 크레이터가 엄청나게 크게 봤으니까 한눈에 크레이터가 안 보일 정도로 고비율도. 나중에 학원을 이제 팔면서 너무 갖고 있으면 귀찮잖아. 선생님 후배가 실험하는 학원을 해가지고 거기다 줬어. 한 달 뒤에 놀러 갔나? 와, 망원경 박살내더라. 초딩 애들이 하잖아, 맞이잖아. 초딩 애들이 막 갖다 먼저 망원경이 분해가 됐어. 그러니까 경통하고 삼각대가 이렇게 붙어있다. 지금 팔아도 그거 적어도 한 20만 원은 받을 텐데 중고로 팔아. 망원경 다 갖다 놨더니 이 새끼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선생님 망원경 왜 사셨어요? 얘가 망원경 왜 사 별 보려고 샀지?
에이 아니죠. 옆집 보려고 샀지 뭐. 이런 새끼들이 있더라고. 어이 없는 시기들. 자 그러면 자 이런 반사리만 장치가 평면거울이야. 자 평면거울에 대한 사근은 어떻게 생기는지 그 생기는 다른 거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평면거울이 있습니다. 평면거울이 있어요. 자 이 평면거울에 촛불이 앞쪽에 있다라고 하자. 네, 촛불이나 화살표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 여기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이 물체를 자 여기에는 관찰자가 반드시 자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기로 했어.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기로 한 거야. 자 이때 눈으로부터 이렇게 곡선을 그려줄 수 있고 이 물체부터도 곡선을 그려주게 되는데 자 얘들이 위치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면 곡선이 어디에 생기지? 자 둘 사이 정중앙에 생기겠지. 그래서 빛이 실제 오는 경로가 이렇게 와서 자 눈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 이때 반사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오케이? 또 아래쪽에서 오는 빛은 자 전체에 대해서 자 중앙의 위치보다 좀 더 아래쪽에 있게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입상 광선이 자 이렇게 입상 광선이 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가게 돼. 이때도 역시 요각도와 요각도가 같은 각이 되겠지. 이때 이 사람은 이 빛이 어디에서 온다라고 느낄까? 자, 실제 여기서 나온 빛은 모든 방향으로 다 갈 거야, 그렇지? 모든 방향으로 다 나갈 거야. 그 중에 두 가지라고 볼게. 곡선 방향으로 들어가는 빛과 사람 눈으로 보는 빛을 볼게. 이때 이 사람은 이 빛이 어디에서 온다라고 하냐면 여기서 온다라고 생각해. 반사광선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봐. 반사광선의 연장선을 그리게 되면 반사광선의 연장선을 쫓아가게 되면 자, 한 점에서 만나게 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감빛과 자, 이렇게 되돌아오는 빛을 비교하는데 사람 시선의 연장선 싸움을 연장선을 그리면 자, 이쪽 방향으로 연장선이 생기겠지. 자, 얘의 연장선이 이렇게 나타나지. 그래서 이 끝부분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돼. 그래서 자 상이 어떻게 보이게 돼? 여기에 보이게 돼. 어? 그럼 평면거울의 상은 항상 어떤 상이 나타나지? 반사광선의 연장선이 보였지? 허상이 나타나. 자 크기는 어떤 크기를 갖게 될까? 어떤 크기를 갖게 될까? 원래 크기와 같은 크기가 되겠지. 이거리와 이거리가 같단 말이야. 오케이? 이거리, 이거리도 같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반드시 크기가 같은 상이세요. 자, 크기가 같은 허상이 생긴데. 자, 하지만 뭐가 바뀌니? 내가 거울 앞에 서 있으면 상대편도 나를 보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실제로 앞, 뒤가 어떻게 보여? 바뀌어 보인다 라고 해서 앞, 뒤가 바뀌어. 자, 크기가 같은 똑바로 서 있는 정립 허상이 생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평면거울에 대한 3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또 이런 자 개념으로 또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이런 개념으로 얘기해보자. 한 점에서 빛이 나오는 경우를 이야기해보자. 광원에서 빛이 나오는 경우를 얘기해보자. 자 여기에 광원이 있어. 여기에 광원이 있지. 이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자 이렇게 간 빛은 똑바로 되돌아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간 빛이 있어. 이렇게 간 빛은 똑바로 되돌아 나오겠지. 반사 법칙에 맞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간 빛이 있어. 자, 그럼 얘는 똑바로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빛들이 나오게 돼. 자, 또 하나 더 해볼까? 똑바로 감기선 또 어떻게? 똑바로 나타나게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바깥쪽에는 참 이 빛이 어디 있다라고 하면 반사광선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반사광선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얘는 자 요점에 광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역시 화상이라는 얘기지 이해합니까? 마치 거기에서 빛이 쭉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거기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거울 속 거리가 똑같은 곳에 자, 새로운 광원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한편 전신 거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 상가재 거리를 I 그리고 물체가재 거리를 P라고 썼거든. 이거를 우리 고등학교 교과로 바꿔줄게. A, B로 써줄게. 오케이? 상이 생기는 위치는 여기 위치야. 여기를 원점으로 놓거든. 그럼 어디에 생겨? 이 거리를 A라고 한다면 상이 생기는 위치는 마이너스 A에 생긴다라고 얘기하죠. 이 책에서는 R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A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혹시 구명고리의 공식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몰라? 나중에 구명거울 공식 얘기해 준 다음에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꼭 해달라고 해. 지난번처럼 잊지 말고 구명거울은 선생님 평면거울이라고 한번 다시 얘기해 줘. 구명거울 공식 해준 다음에 지금까지 해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책에서는 거울 미로라는 게 얘기했는데 이건 그냥 반사법칙에 맞게 왔다 갔다 해주면 돼. 별 중요한 건 얘기는 안 해. 자 그럼 뭘 볼까? 전신거울이라는 걸 나요. 네. 기침하거나 재채기하는 거 주의한테 좀 물어봐. 오늘 아침에 다 왔다 다 간 거니? 아는 사람 있었니? 심한데? 과제 때문에 다 가버린 거지. 지성이 안 아픈데 바쁘다고 간 거지. 아까 내려갈 때 보니까 멀쩡하던데. 카운터 앞에서만 막 중심한 거 아니야? 오늘 주사 안 하니? 갔어요. 주인은 안 왔지? 네. 예림이는 쬐지? 왔다 갔어요. 지성이도 쬐고 그분이 한 거잖아. 네. 한여리는 안 오는 친구. 사이버 친구. 사이버 아이 한여. 한여리가 민수 남자 친구 때문에. 잘 어울리는. 어? 잘 어울린다고? 저는 하나예요. 어? 나연이 지금 하나야? 하나가 딱히 부정하지 않네. 네, 뭔가요? 뭘? 나연이 맞아 지금 하나인데. 반반 서로. 자, 조국도 하나인데. 에? 조국도 하나인데. 아 예. 자, 그러면 전신 거울을 이야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 거울. 자, 이쪽에 거울면이 있어. 이 선에 우리가 인선 잘 지내니? 누구요? 인선은 잘 지내.
쌤들이 꽉 찰 것 같아. 자, 여기 사방이 이렇게 써 있어. 우리의 사방으로 지나가고 있는 사들이야. 어? 이렇게 생긴 사람 못 봤니? 우리 동네 있는데. 너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슈퍼하고 다른 아파트 단지 산 사람인데 우리 단지에는 슈퍼하고 슈퍼 털어 가는 사람. 한 2, 3일에 한 번씩 경대 사고 들어가면 꼭 보는 사람인데 뭐 갈 때 그 슈퍼에 파는 그 큰 비닐공간이 있지, 가장 큰 거. 세 개 정도를 들고 가. 음료수 과자. 진짜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요즘은 반바지 있잖아. 되게 징그럽다. 진짜 꼬무줄 바지 있거든. 이렇게 꼭 지켜. 지키고 꼬무줄도 밴드 꼬무줄이 아니고 가는 꼬무줄로 그 바지 있잖아. 그런 거 입고서는 셔츠로 안에다 또 넣어. 아. 그러고 그러고 횡단보도 같이 건너거든. 어, 되게 이거보다 더해. 나 귀엽기라도 하지. 그 사람은 발끝이 안 보이는 사람. 아마 태어나서 발끝을 본 적이 없을 거야, 서서. 자, 그래서 이렇게 전신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전체 키가 선생님이 항상 그런 목표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지. H 옛날 학원 하던 데서는 어떤 여자애가 모양이 큐빅이 있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믿니?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 턱과 앞이 똑같아. 앞뒤가. 관계동에서 키가 이만해. 이만한데 몸도 이만해. 대박이지. 진짜 신기하게 생긴 사람 말도 없구나. 어떤 아줌마한테 다리 길이가 이만해. 청바지가 나무 무릎까지 밖에 없어. 이게 전체 일이야. 그렇다고 난쟁이 아니야. 정상적인데 다리가 무지 짧아. 허리가 되게 길어. 키가 요만한데 다리가 요만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 똥산바지 입은 줄 알았어. 걸어봤는데 어? 정상이야. 다리가 엄청 짧아. 자, 그러면 옛날에 그런 아이들 봤는데 알비노가 살아난대. 알비노 색소가 염색체 이상이지. 염색체 이상인데 피부가 분홍색 난다. 피줄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하얘. 막 진짜 막 하얗던 게 약간 붉은색만 하얀색이지. 막 피부가 투명한 것 같아. 되게 신기하다. 본인 스트레스 엄청 받는 것 같아. 그때 선생님 가르치던 애 같은 학교에 공부 무지 잘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게 자, 눈 중심에서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스몰 H1. 자, 그 다음에 눈 중심에서 발끝까지의 높이를 스몰 H2라고 가르쳐. 만약에 이 사람이 거의 평면 형태다라고 얘기한다면 머리끝에서 곡선을 그려주고 눈에 대한 곡선을 그렸을 때 이 머리끝에서 오는 빛은 둘 사이의 중앙점의 곡선에 대해서 자 입상광선이 반사돼서 눈으로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갖겠지. 그쵸? 자 그러면 이 높이는 약 얼마 정도의 값을 갖게 될까? 이 높이는 약 H1의 2분의 1의 값을 갖겠지. 자, 눈끝에서 발끝을 보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법선이 어디에 생깁니까? 대략적인 법선이 여기에 생겼어요. 이게 대략적인 법선의 위치. 그래서 발끝에서 나온 BC, 발끝에서 나온 BC에 자 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리는 얼마가 필요하지? 전체 눈끝에서 발끝까지의 거리에 2분의 1만큼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우리 전체의 몸을 보고 싶을 때 거울의 높이는 얼마큼의 높이를 갖게 될까? 이걸 L이라고 한다면 얘는 2분의 H1 더하기 2분의 H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돼? 2분의 1에 H1 더하기 H2가 되어버리니까 얘는 얼마나 되지? 2분의 H1 값이 거울의 높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게 거울의 높이다. 자, 그래서 전신 거울을 보기 위해서 거울 통해서 자기 전체를 보려면 얼마큼이 필요하다? 자기 키에 2분의 1만큼의 거울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얼굴 거울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얼굴 거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고 있어. 얼굴을 보이고 이때 귀 끝에서 귀 끝까지의 길이를 보라고 해. A라고. 자, 눈의 중심에서 눈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B라고 해. B라고 해. 이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 거울의 폭이 얼마큼 필요할까? 라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이 사람은 자, 거울을 통해서 본 자기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거라고 얘기해. 자, 이때 이쪽 눈을 통해서 자, 자기 자신을 볼 때 이렇게 귀 끝에서 귀 끝까지의 크기로 보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눈을 통해서도 똑같이 귀 끝에서 귀 끝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이해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보자. 이 사람은 두 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얼마큼의 거울의 폭만 필요할까? 두 눈을 적당히 뜨고 보면 이 폭만큼의 거울의 길이를 자, 이용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 자, 이때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이 길이? 자, 여기 큰 삼각형을 볼 수가 있겠지. 여기 길이가 얼마냐? A란 말이야. 자, 이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지. 그렇다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되지? 2분의 A가 되어버리겠지. 2분의 A. 자, 한편 한쪽 귀 끝에서 이 눈까지의 거리는 B였지. 이때 이 거리 똑같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어버리지? 여기는 2분의 B가 되어버리겠지. 맞아? 따라서 우리가 자, 보고자 하는 거울의 폭은 얼마가 되어버리니까 W라고 하는 것은 2분의 A 빼기 2분의 B가 되어버리지. 얘는 2분의 A
빼기 B가 되어버린대. 어? 그렇다면 2분의 A 빼기 B면 요만큼만 필요하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이만큼만 필요하다. 아, 재미난 사실을 알게 됐구나. 신동엽 아저씨지. 그 아저씨는 눈이 모여있잖아. 그럼 눈하고 귀까지 오니까 뭐네? 그 아저씨는 오히려 어때? 거의 폭이 넓어야지 자격을 다 볼 수가 있다. 이해합니까? 눈이 안쪽으로 모여있는 사람은 자격을 다 볼 거울 큰 거울 있어야 돼. 근데 보통은 아주 넉넉하게 큰 거울 쓰지. 사람마다 더욱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응? 얼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머리 되게 조그맣지. 얼굴 크기가 작잖아. 어? 몰랐어? 네. 집에 가서 시기가 그렇게 가려. 동생이 저 같아서. 어! 에이, 동생. 초등학교 1학년 아니네? 동생이 중3이에요. 중3인데? 어. 요즘 머리 작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머리 좀 잘 안 보이는데, 그치? 머리 제일 마음에 들게 생긴 친구는 윤재가 가장 마음에 들게 생기죠. 얼굴이 환하잖아. 커서.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구명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명법 34-2. 구면법이라는 것은 자 구면의 일부가 거울인 자 반사면인 것을 구면법이라고 합니다. 자 반사면인 것을 구면 거울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구면법 두 가지 형태의 구명 거울이 있어요. 자, 먼저 우목 거울이라는 거울이 있대. 자, 우목 거울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울인데, 자 어떤 거울을 의미하냐면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얘는 구면의 안쪽 면이 얘는 빛을 모아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빛을 모아주기 때문에 얘는 수렴 거울이라고 해요. 수렴 거울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구명 거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이게 광축이 있어요. 거울의 축이라고도 해요. 자, 여기에 구의 일부가 있어요. 구의 일부가 있어. 구의 일부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울을 뭐라고? 구명거울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얘는 어디에가 가면은 자 수직하게 지나는 자, 중심이 있겠지. 맞아? 이 중심을 자 곡률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자, 심이라고 하고 곡률 중심. 자, 흔히 오라고도 많이 써. 시라고도 쓰고 오라고도 쓰는데 흔히 얘를 뭐라고 하냐면 구심이라고 해. 구의 중심. 이게 구면의 일부니까 구의 중심이 이렇게 곡률 중심으로 해. 자, 그리고 이 곡률 중심에서 거울의 중심이 여기거든. M이라고 할 때 이걸 거울의 중심이라고 할게. 자, 구심과 거울의 중심 사이에 약 절반이 되는 위치에 뭐가 있어? 초점이 된다고 합니다. 초점이 있대. 이때 거울의 중심에서 이곳까지의 거리를 F라고 하는데
자, 이 F를 뭐라고 부르는데? 초전거리라고. 자, 그리고 공율반지름을 어리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이때 초점까지의 거리는 약 공율반지름의 2분의 1 정도 값이 된다 라고 정확히 안 쓴 이유는 아주 특별한 조건에서만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 자, 이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 하나 더 보여준다면 거기에다 표시하는 것과 자, 이게 초점이다라고 하냐. 자, 이 광식을 광축이라고 불러주고 있거든. 광축에 평행하게 입사한 광축을 하죠. 반사의 항상 초점을 지난다라고 얘기해요. 광축에 평행하게 입사한 반사는 반사의 초점을 지난다. 광축에 평행하게 진행하는 것은 반사의 초점을 지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모이는 점이 바로 초점이다. 그래서 빛을 모아주는 거울. 그래서 얘는 소형 거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거울에 대해서 블록 거울. 블록 거울은요. 블록 거울은 공면에 바깥면이 빛을 퍼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빛을 퍼지게 해서 이 거울을 발산 거울이라고 합니다. 발산 거울이라고 합니다. 얘도 자, 똑같은 형태의 자,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자, 바깥쪽 면이 반사면이야. 오케이. 자, 얘는 여기에 자 뭐가 있어? 예를 들어 공률 중심점이 있어. 똑같아. 그거의 절반쯤인 위치에 초점이 있는데 초점은 실제로 빛이 모여야 초점이거든. 근데 얘는 빛이 이곳까지 들어갈 수 있니 없니? 없단 말이야. 그래서 초점은 초점이 되는 가짜 초점이 되는 프라임을 붙여주고 무슨 초점이라고 불러? 허초점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허초점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이 거리 역시 초점 거리에 근데 공률반지름의 자 절반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해. 자, 그럼 얘도 빛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점. 자,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 자, 평행하게 들어간 빛이 있었거든. 그러면 얘는 마치 포토점에서 나온 것처럼 진행을 해버려. 자, 평행하게 들어온 빛은 마치 포토점에서 나오는 빛처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평행하게 진행한 빛은 마치 허초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빛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무슨 초점? 허초점이라고 해서 F'이라고 써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빛이 가지 않지요. 오케이? 그럼 이런 구조에서는 반사광선이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 발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상이 항상 허상만 생겨. 오케이? 항상 허상만 생긴다라고 해. 반사광선의 연장선이 걸린 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명거래야 붙어볼까?
구명고래 공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명고래 공식을 얘기해봐. 그거 한 다음에 뭐라고 했니? 평면고를 같이 물어보라고 그랬지? 자,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는 고등학교 일반 교과 과정의 표준 표현부터 이야기해드리고, 자, 다양한 책마다 이게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 다양하게 나와서 얘기는 뒤쪽에, 자, 한번 묶음으로 따로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명고의 공식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구명고래 공식을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해 드릴 건데, 자, 하나는 지금의 구도, 또 하나는 잠시 뒤에, 잠시 뒤에 뭐부터 본 다음에 작도 요령을 보고, 자, 구명고래 공식을 또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구명고래 공식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광축이 있어요. 광축이 있어. 자, 여기 반사면이 존재합니다. 반사면이 있어요. 자, 이때 여기에 초점이 있고요. 여기 곡률 중심이 있어요. 곡률 중심이 있다가.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데 아직 초점은 쓸 일이 없어. 자, 여기 구의 중심보다 바깥쪽에 여기에 물체가 있었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물체가 있었대. 이거를 O라고 표현할게. 1호는 오브직이라는 말이 있어. 어? 아웃직이라고 얘는 물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자, 여기에서 빛이 나오는데, 자, 이 곡률 중심에 대해서 어떤 선을 그려줄 수가 있어. 오케이? 여기서 나가는 라인은 모두가 이 면에 수직하겠지. 그때 O에서 자, 그 점으로 가는 빛을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 각도가 세다라는 각도지. 그러면 반사각도 세다가 되게 반사돼서 나와야 되겠네. 여기도 세다가 되겠다. 오케이? 이 위치에 I가 있어. I는 이미지, 상이 생기는 위치다 라고 얘기할게. 자, 이때 이 각을 알파라고 합니다. 이 각을 베타, 이 각을 감마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삼각형 두 개를 생각하는 거야. 하나, 이 삼각형과 또 하나, 큰 삼각형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작은 삼각형에서 알파 플러스 세타는 베타가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삼각형의 성질에서 삼각형의 임의의 두 각의 합은 다른 삼각의 외곽과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또 다른 하나는 알파 플러스 이 세타라는 값이 감마라고 해줄 수 있겠다.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서 세타를 소거해 보도록 할게. 세타를 소거하면 얘는 알파 플러스. 자, 두 개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은 감마가 돼 버리겠지. 그렇죠? 자, 따라서 알파 플러스 감마라는 녀석이 이 베타라고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때 작은과 큰 사를 얘기해 봅니다. 알파, 베타, 감마가 자, 1보다 매우 작을 때 아주 작다는 뜻이야. 오케이?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근사적으로 사인 알파 또는 근사적으로 탄젠트 알파라고 쓸 수가 있고, 베타도 마찬가지지. 베타도 사인 베타.
결과적으로 탄젠트 베타라고 써줄 수 있고요. 감마도 마찬가지예요. 사인 감마와 얘는 탄젠트 감마가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감마라는 값이 이 베타라는 여섯 개의 단어 같이 바뀌게 되겠죠.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감마라는 값은 두 개의 탄젠트 베타라는 값이 될 때, 그렇죠? 자,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자, 거울의 중심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아까 A 쓰기로 했지. 어떤 책은 이 책처럼 P 쓰기도 하고요. 어떤 책은 이거를 O라고, 스몰 O라고 쓰기도 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곳까지의 거리는 반지름 라지 어리즘. 자, 그 다음에 이곳까지의 거리는 물체까지의 거리인데 고등학교 교과에서 B를 많이 쓰고요. 이 책에서는 얘 I라고 쓰고요. 또 다른 책에서는 Q라고 쓰기도 해요. Q. 세트야. 보통은 A하고 B 세트를 쓰고요. P하고 I 세트를 쓰거나 P하고 Q 세트 쓰고요. O하고 I 세트도 쓰게 돼요. 오케이? 다 써. 책마다 다 틀려. 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냥 세트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거구나 라고 바로 아셔야 돼. 오케이? 또 더 복잡한 거 갖고 쓰시는 분들도 실제 또 있어. 물리학자들이 다 자기만의 세상이 따로 있어갖고 자기만의 것을 고집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 여기 매우 작다면 이 위치를 뭐라고 할까? 위치를 C라고 할까? 아, C는 있지. D라고 할까? 위치를 D라고 했을 때 얘는 이 홈의 길이나 자 여기에 직선을 그어준 직선 길이나 거의 같겠지. 셋다가 무지무지 작다면, 각들이 무지 작다면, 그렇지? 근축광선이란 뜻이야. 축에 가깝다라는 뜻이야. 자, 이렇게 갔다면 얘는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바꿔줄 수 있어. 탄젠트 알파는 밑편분의 높이가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나 돼? 근사적으로 a분의 dh가 되겠다. dh가 그거네. 지형 다자네. 나도 별로 안 좋아해. 지면 타자라고 해갖고 타자인데 투수 대신에 치는 타자. 메이저리그에는 지면 타자가 있는 리그가 있고 없는 리그가 있지. 우리나라 다 지면 타자니까. 자, 또 얘는 B분의 DH라고 탄젠트 감마는 자, 탄젠트 감마 이거분에 이게 돼버리니까. 자, 그 값은 두 배의 탄젠트 베타는 얼분의 dh가 되겠지. 그죠? 이거 각이 무지무지 작다는 가정이 계속 들어가서 그죠? 이 가정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쓸 수 있대. 자, 따라서 단어같이 쓸 수 있다.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라면서 우리 얼분의 2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에서 이 값을 다시 결정해줘야 해. 어떻게 결정해주니? 이렇게 결정해줍니다. 만약에 물체가 무한대 위치에 있대. 무한대 위치면 조금 전에 평행하게 들어오는 기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상이 어디에 생기지? 무한대에서 평행하게 오면 어디에 한 점에 보여? 초점이 한 점에 보이잖아. 초점이 빛들이 다 모인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B는 F의 위치에 가게 되지. 오케이? 물체가 무한대라면, 무한평형이 온 빛이라면 얘는 어디에 있다? 초점에 상이 생긴다 라고 얘기해. 그렇다면 얘는 무한대분의 1 더하기 F분의 1이라는 값이
얼굴에 이가 되겠지. 짧았어. 따라서 F2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의 원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셋다가 모든 각이 매우 작을 때. 이때로 우리는 근축광선을, 축에 가까운 광선을 썼다라고 얘기해. 근축광선을 쓰게 됐을 때 이런 결과를 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 얇은 자 구명거울의 공식을 써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구명거울의 공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줍니다. 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뭐가 돼? F분의 1이고 이가 없으면 자, 이 얼분의 2가 라고 쓸 수 있어. 이때 부호 규약이라는 게 있다. 부호 규약을 할리데이 기준으로 얘기해 줄게. 자, 만약에 A에 대한 부호를 한번 살펴볼게. A가 플러스라면 실물체, 물체도 실물체, 호물체가 있어. 가짜 물체가 있으면 스스로 가짜 물체는 실제 자연계에 존재해? 안 해. 다른 거울이나 렌즈에서 만들어지는 상의 물체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허물체가 된다,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얘는 실물체. 얘 숫자로 나타나는 계산법이야. 거리와 이게 숫자로 주어지는 계산법이야. 마이너스 때는 허물체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이번에는 B를 한번 살펴보자. B가 플러스면은 얘는 실상, 마이너스면 허상이라고. F에 대해서 보자. F는 O라고 똑같으니까 O를 빼버릴게. F에서 보면 얘가 플러스면 얘는 오목렌즈야. 얘가 마이너스면 볼록렌즈다. 자, 그 다음에 배율이라는 거울 아닌가요? 아씨, 왜 렌즈 써니? 거울인데 갑시기 오목거울이야. 빨리 렌즈 넘어가고 싶어서. 자, 한편 배율에 대해서 보는데 가로배율이라는 배율이 있어요. 책은 횡배율이라고 쓰는 책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배율이야. 이 배율은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M이라는 녀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써. 고등학교 책은 이거 플러스로 쓰는 책들 많아. 그래서 부호 규약을 책마다 다 따로따로 외워둬야 돼. 특히 얘는 책마다 다를 수 있어. 오케이? 자, 이때 만약에 N이 플러스면 얘는 정립산이 돼. 얘 마이너스면 돌입산이 돼. 정립산이라는 것은 물체와 같은 방향에 상에 생기는 거고 축에 위에 생기는 거. 자, 그 다음에 돌입상은 축의 아래쪽에 생기는 거를 자, 돌입상이라고 한다. 거꾸로 쓴 것처럼 보이는 상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구명거울의 공식과 부호 규약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처럼 페르마정이 여기서 딱 끊어놓고 까먹고 안 해줬지. 그래서 그거 맞아 해준 다음에 요 활용을 조금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작도법을 보도록 하죠. 아까 선생님이 평면거울이라고 했잖아요. 평면거울은 반지름이 얼마일까? 평면거울은 반지름이 얼마야? 2요. 무한대가 돼. 엄청나게 멀리에 분율중심이 있습니까? 거의 평면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러면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너한 때문에 이야. 오케이? 따라서 B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A의 위치에 생기는 거지. 거울은 앞쪽에 있는 플러스, 거울 뒤에 있는 마이너스야. 그래서 코상이 생기게 돼.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항상 M이 크기가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버려서 크기가 같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는 크기 같은 정립상이 생기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평면 거울의 경우에는 평면 거울의 공식에서 초점을 무한대로 놓으면 평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와서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말에 껐지? 아니야. 예림이가 빠졌단 말이야? 예림이고 불안한데? 예림이가 전혀 있어. 예림이가 빠지면 이상하게 못 불안한데. 아 진짜요? 어. 거의 뭐 불문율이야. 다 학생들이 다 증인이야. 눈앞에서 날라. 거의 수업 끝날 때까지 다 같이 찍고 있다가 5분쯤 남겨놓고 띡 하고 날아가 버리고. 희한한 일이야. 자, 그러면 자 이거 왜? 자, 구면 거울의 공식을 이용한 자 몇 가지 예를 보면 구면거울의 공식을 보는데 그 활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거는 렌즈 공식이라 렌즈 공식도 사실은 이 구면거울 공식하고 똑같이 생겼거든. 똑같이 생겼는데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여기 구면거울이 있어. 여기 초점이 있다. 초점 거리의 두 배인 곳이 있어. 이곳이 C야. 이때 어떤 물체가 있었어. 어떤 물체가 U라는 속도로 오고 있대. 아, V라고 할까? V라는 속도로 오고 있다라고 해. 그럼 3이 움직이는 속도는 어떻게 보일까? 라는 문제야. 이게 3의 속도는 옛날에 또 너네 학교 문제를 기억하는데 사슴을 갖다 놓고 사슴이 불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대. 그때 사슴의 상의 속도는 얼마로 보이느냐 라는 문제. 자, 현재 얘가 있는 위치를 A라고 하자. A라고 할게. 오케이? A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자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줄 수 있겠네. 자, 얘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라는 값이 F분의 1이라는 값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자 B값도 알 수 있지. 맞아? 자 3은 여기에 어떤 위치에 생겨? 자 B라는 거리에 3이 생겼어. 이 룰에 맞게끔 생겨. 오케이? 어? 그럼 B라는 속은 얼마가 될까요?
B라는 녀석은 값이 얼마가 되지? B라는 값은 얼마가 될까? 어? 얘는 B 빼기 F분의 아이쿠 A 빼기 F분의 AF라는 값이 B가 되겠지. 자, 이항시켜. 통분하면 FA분의 FA 빼기 아, FA, A, F, F, FA분의 A 빼기 F가 될 거야. 그게 없으니까 이게 B가 되겠지. 하나 이해 안 된다. 이해 안 되면 질문해. 설명 안 되는데 질문하면 어떻게 되지? 얘를 이항시켜. 통분하고 그걸 넣어서 취해준 거지. 자, 이런 위치에 생겼대. 자, 그러면 자, 얘 미분을 해볼게. 얘를 DT분의 T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라는 것이 F분의 1로 이렇게 미분을 해볼게. 자, 이때 얘는 A에 관한 함수잖아. DT분의 DA 곱하기 DA 분의 D 곱하기 A 분의 1 더하기 DT 분의 DB 곱하기 DB 분의 D 곱하기 B 분의 1은 F는 항상 상수지, 안 변하지? 그지? 거래 특징이 안 변하니까 0이야. 오케이? 자, 이거 한 번 더 쓰면 얘는 DT 분의 DA인데 이게 상이 움직이는 속도야. V가 될 거야. 오케이? 자, 이거 곱하기 A분의 1 미분하면 뭐가 되지? -A제곱분의 1이라는 값이 되겠지. A에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미분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A에 마이너스 2제곱이지. 그지? 2! X분의 1 미분하면 하나 뭐가 될까? 어? 응? 그 첫 분이지. 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그렇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야. 그게 얘야. 자, 이거 더하기 더하기. 자, dt분의 dp는 상위 움직이는 속도지. 상위 움직이는 속도 얘 미분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b제곱분의 1이 되어버리는 건데 이게 0이야. 그럼 얘 이항시켜 볼게. dt분의 dp라는 녀석 곱하기 자 얘는 b제곱분의 1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a제곱분의 1 곱하기 dt분의 da가 되겠지. 자, 이 아이는 상위 움직이는 속도야. 따라서 u라는 값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의 b제곱 A제곱분의 B제곱 곱하기 V라는 것이 상위 움직이는 속도가 될 거야. 예. 얘가 점점점 이쪽으로 올수록 상은 이쪽으로 점점점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얘와 반대 방향을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지. 오케이? 이 B까지 이걸 넣어서 대입해서 계산해 줄 수 있겠지. B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B가 주어있다면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B가 안 주었으면 이걸 대입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사슴이 움직이는 상의 속도를 계산해 줄 수 있대. 오케이? 현빈 이해해? 이제 찌끄러기들 빼줬으니까 현빈이가 그럼 해야지. 네. 어? 찌끄러기들 다 빠졌잖아. 찌끄러기? 어. 지오 금이 찌끄레기들 개미들이 어떻게 찌끄레기예요? 진홍이 네, 찌끄레기야. 설마 아까 같이 내신 딱 졸업하겠니? 그지? 아닌 것 같아? 자꾸 나온 것도 아닌데 그래? 졸업하고 우리가 빨리 도망가야지, 그치?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리고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예요.
보였던 예제 중 좀 어려운 문제들. 자, 이렇게 거울이 있어. 여기 초점이 있고요. 여기에 C가 있어. 여기에 이렇게 승용골이 있어. 승용골의 길이는 L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위치를 A의 위치라고 해요. A의 위치라고 할게요. 이때 자, 이 L이라는 값은요, L이라는 값은 A나 또는 라지 올에 대해서 매우 작다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상의 크기, 자, 여기 상이 생길 거야. 어떻게 생기니? 이렇게 생길 거야. 이 녀석의 크기를 L'이라고 해서 L' 값은 얼마일까? 요거를 계산해 보세요. 이 초점거리 F라고 할게. 자, 그러면 얘는 거울의 공식 두 개를 쓰면 돼. 어떤 위치와 어떤 위치? 요 위치와 요 위치는 얼마가 되지? A 플러스 L의 위치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먼저 이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A의 위치에 있을 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B분의 1은 F분의 1이 돼. 그럼 B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지? 좀 전에 계산했지. 자, A 빼기 F분의 A 곱하기 F가 B가 되고. 자, 한편, 자, 승용골 끝부분이 A 플러스 L이지. B'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얘는 F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B'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A 더하기 L 마이너스 F분의 1. 자, 얘는 A 플러스 L 곱하기 F가 되겠지. 이때 B'의 거리가 자, 아, B의 거리가 B'보다 더 크겠지. 따라서 성량골의 L'이라는 부분은 B-B'을 구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어버리니까 A-F분의 AF 더하기 빼기 자, 얘는 A 플러스 L 마이너스 F분의 A 플러스 L 곱하기 F가 되겠지. 자, 얘네들 통분을 해보자. 그냥 함부로 무시하기 힘들어서 통분한 다음에 무시할 거야. 자, 통분을 해버리면 얘는 A 마이너스 F 곱하기 A 플러스 L 마이너스 F분의 자, 이 녀석, 이 녀석 곱하면 A제곱 F가 되겠지. 이 녀석, 이 녀석 곱하면 더하기 A, FL이 되겠지. 이 녀석 자, 곱하면 AF의 제곱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곱해봐. 그러면 더하기 A제곱 F가 되버리겠지.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더하면 자, 얘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지? 자, 또 마이너스 얘 곱하게 되면 얘는 A, F, L이라는 값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해줄 수 있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 자, 두 번이 들어가니까 플러스 F 제곱 L이 되겠지. F 제곱 L이고 F F 제곱 A가 되어버리고 얘 하게 되면 얘는 자 역시 플러스 F 제곱 L이라는 값이 되어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AF의 아,
AF의 제곱 얘 다 지워지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AFL 지워지지. 그래서 얘가 뭐가 제곱입니까? A-F 곱하기 A 플러스 L 마이너스 F분의 F제곱 L이가 거리지. 그때 이것도 무시하는 거야, L도. 자, 그러면 얘는 분사적으로 뭐가 되니? A-F의 제곱분의 F제곱 L이라는 값이 됐다라고 얘기하지. 이게 성량의 자, 길이의 상에 대한 길이가 되어버렸다라고. 그래서 이런 식을 나타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주희한테 채치게 하는 거 배워. 주희가 제일 잘해요. 어. 어마어마하게 잘해, 채치기를. H. 아, 근데 지난번에 코로나가 아픈 이후에는 채치기가 좀 잘 안 되지? 좀 삑사리가 잘 나.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정확한 방향으로 H. H. 외국 사람 H 발음하는 거죠. 6학기 2학년에는 180짜리 멘트 들었죠. 저요? 2학년 여자애? 아니 남자애. 주입으로 거의 아니 주입 키 아직 172야 본인은 그렇게 원해. 너 같은 키 크면 되게 좋아할 텐데. 좀 좋아요. 여자아도 하나도 키 큰 편이잖아. 저요? 어. 65 원짜리 계속 먹으면 어때? 선생님은 한참 좋아하다가 슬퍼졌는데. 군대 갈 때 신체검사에서 제 키가 국가가 되준 키가 170.0이야.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병원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형 왔다 갔다 하다 키를 재봤어. 그랬더니 167이 되거든. 3cm 확 준 느낌. 그래서, 세상에 나이 먹은 키가 준대더니 이렇구나. 척추가 망가졌나? 이 생각을 했어. 그러다 얼마 있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교통사고를 받고 그래서 키를 재대. 그래서 쟀더니 168.5인가 어딘가 나왔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잖아. 키가 작았으니까. 그리고 일단 아파가지고 병원에 2주 동안 입원한 적이 있어. 그래갖고 키를 또 재래. 그랬더니 160.8이야. 점점 잘하는 거야. 근데 작년에 슬퍼졌어. 작년에 몸이 안 좋은데 있어 수술하려고 병원에 잠깐 입원을 했어. 2박 3일 동안 입원했는데 키가 160.8이야. 이제 성장이 멈췄어. 잠깐 기뻤는데 성장이 멈췄어. 에이, 더 컸으면 좋은데. 100살까지 살 의미가 있을 텐데. 혹시라도 100살에 2m 되라고 농구선수를 데뷔하는지. 요즘 아까 잠깐 유튜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등학생이래. 근데 얘가 L6 덩크를 하더라. 라는 게 패스를 머리에서 팍 치는 얘가 공중에서 날아가고 공중에서 공 받아갖고 덩크슛하는 걸 하더라고. 근데 키가 별로 안 커 보여. 고등학생이 그걸 하는 거야 대회에서. 그냥 연습할 때는 할 수 있겠지. 대회에서 그걸 하는 거야. 와 대박. 우리나라도 막 요즘 덩크 잘하잖아. 뻥뻥뻥. 되게 좋아져서.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하숙하는 바람에 영양 상태가 좀 나빠가지고 키가 크다가 말았어. 중학교 때 딱 그거 그냥 끝이야.
영양한테 좋은 그냥 집에서 달릴 거야. 고민이 한 스카가 남아서. 자, 그러면 자 구명곡의 구명곡의 자 작도 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작도 요령을 한번 해드린 다음에 구명곡 공식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명곡의 양 상의 작도. 이 네 가지 중에 두 개 이상만 맞으면 다 맞아. 오케이? 두 개만 맞으면 나머지 조건도 다 충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릴 때 두 가지만 그리면 돼. 근데 네 개를 다 그릴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세 가지밖에 못 그리는 경우들도 많아. 그래서 적어도 방법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해봅니다. 광축. 광축은 거울의 중심축을 광축이라고 해. 광축에 평행하게 입사하는 경우는 광축에 평행하게 입사하는 광선은 반사후에 초점을 지난다. 반드시 초점을 지난다. 자, 노란색으로 쓰는 것은 가장 기본이 오목이야. 자, 노란색은 오목. 거울을 또 렌즈라고 할 뻔했다. 빨간색은 볼록. 거울이야. 오케이. 노란색은 오목. 자, 빨간색은 볼록볼이야. 여기 빨간색에 대한 약속이 있어. 광축에 평행하게 진행하는 방법. 자, 두 번째, 먼저 초점을 지나는 광선은 반사하기 전에 먼저 초점을 지나는 광선은 반사 후에 세 번째, 자, 먼저
중심을 지나는 방송. 거기서 보조는 반사하기 전이라는 뜻이야. 자, 지나는 방송은 반사 후에 역진한다. 역진한다는 것은 그대로 되돌아온다는 뜻이야. 오케이? 얘는 볼록이도 똑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울의 정 중앙이지. 거울의 중심이야. 거울의 중심으로 입상한 방사선은 거울의 중심으로 입상한 방사선은 광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최소한 세 가지는 기억해 두자. 오케이? 최소한 세 가지는 기억해 두자. 자, 그러면 각 물체의 위치에 따른 상의 작도 요령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 이 상의 작도 요령과 또 자 거울의 공식 구형 거울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데들이 제법 있어. 자,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경우 한번 살펴. 자, 물체의 위치가 무한대 있을 때 한번 살펴볼게. 오케이? 자, 얘는 이렇게 보자. 광축이 있어. 광축에 대해서 볼록이가 있어. 자, 얘는 엄청나게 멀리에 물체가 있대. 그럼 모든 빛들이 어떻게 오니? 평행하게 오는 거야. 그래서 어때? 초점을 지나지. 또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초점을 지나. 평행하게 오는 것은 초점을 지난 다음에 이게 얘밖에 적용을 못해. 딴 거는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상은 어디에 생기지? 상은 초점에 생기지. 초점거리는 곳에 생기고 어떤 형태로 생겨? 크기가 없는 점의 형태로 생기게 되는데 이게 그 점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물체의 위치가 자 공률 반지름보다 더 큰 위치, 즉 초점거리의 두 배보다 더 큰 경우를 얘기해 보도록 하자. 오케이? 초점거리가 두 배는 더 큰 경우를 얘기해 볼게. 얘는 볼록이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때 선생님이 마음대로 커브를 그렇게 원래 직선인데 커브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야. 공률반지름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그림을 그리지 못해서. 자, 이쪽에 거울면이 있는데 이게 초점이 있어. 초점거리 두 배보다 큰 위치에 물체가 있는 거야. 물체가 있어.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작도야. 네 가지가 다 적용되거든. 한번 보자. 평행하게 입상 광선은 어디를 지난대? 반드시 초점을 지나야 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초점을 지나는 광선이 있어. 자, 여기에는 자 평행하게 지난대. 아, 벌써 두 개가 만났네. 자, 세 번째. 자, 공률 중심을 먼저 지나야 돼. 자, 지나는 광선 약간 커브돼서. 자, 지나는 광선은
항상 이 거울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되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렇지? 되돌아오게 돼. 자, 그다음에 거울의 중심으로 있는 방사선을 살펴보면, 자, 거울의 중심으로 있는 방사선을 대칭이 되게 반사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에 자 네 가지 직선이 한 점에 모아지지. 그래서 여기 뭐가 생긴 거야? 선이 생긴 거야. 어떤 위치에 상이 생겼지? B라는 녀석이 EF보다는 작고 F보다 먼 거리에 생겼지. 살펴보니까 요 빨간 요 삼각형 파란 삼각형으로 가자. 요 파란 삼각형과 요 또 작은 파란 삼각형이 무슨 관계야? 같은 관계지. 각이 같은 꽃이감이 있으니까 닮습니다. 그럼 이변의 크기가 이변보다 크니까 얘보다 얘가 작지. 자, 얘는 그래서 축소된 산이 생겨. 똑바로 섰니? 거꾸로 섰니? 거꾸로 섰지. 그래서 얘는 도립산이라고 해요. 실제 광선이 모였니? 아니면 연장선이 모였니? 실제 광선이 모였으니까 실상이 생겨요. 그래서 축소된 도립 실상이 초점거리와 곡률 중심 사이에 생겼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하나 이해 안 돼? 조하나? 이해 돼? 네. 탤런트 중에 조하나가 나 정말 있는데. 저 찍어도 돼요? 어? 찍어도 돼요? 네, 찍어. 물체의 거리가 아직 카메라 잘 되고 있지? 예림이 마음은 불안해. 징크스가 생긴 것 같아. 얘가 EF의 곡률 중심의 물체가 있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곡률 중심의 물체가 있대. 여기에 C 위치에 물체가 있는 거. 그러면 평행하게 진행한 방향선은 어떻게 되지? 초점을 지나겠지. 그지? 초점을 지났어. 벌써 어그러졌어. 에이,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초점을 먼저 지나는 방향선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어그러졌을까? 약간 커 보여. 좀 비싸다. 자, 평행하다. 초점을 먼저 지나는 방향은 평행하게 지나게. 벌써 두 개가 모였다, 그렇지? 얘는 90을 지날 수는 없지. 하나 빠져. 그지? 네 번째 거 빠지고, 자, 세 번째 거 빠지고, 얘, 자, 이쪽 축에 평행하게 들어가는 쪽은 대칭이 되게 어깨에 반사되어 있지. 얘가 좀 전에 파란색으로 그렸던 아이야. 이렇게 입상한 방향선은 이렇게 반사되더라. 그랬더니 한 점에 모이네. 이 점에 뭐가 생겼지? 상이 생긴 거야. 그 상이 생기는 위치는 어디에 위치니? EF에 똑같은 위치에 생겨. 얘는 합동이지. 그래서 크기가 같은 도립 실제 광선이 뭐였지? 실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기 같은 도립 실상이 생긴다. 자,
네 번째. 이거는 실제로 한 번씩 다 그려보셔야 돼요. 한번 그냥 외우는 사람도 외우는 김에 한번 쫙 그려봐봐. 그러면 진짜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렌즈 양상의 작도도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최근에 대학 입시 문제 몇 학교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야. 렌즈 종류가 기억나면 거의 안 했었거든. 거의 안 했는데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 내가 이 파트 내고 첫 파트 막 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파트도 내고 있다는 거야.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대 문제 나왔어. 그럼 물리 요즘 문제는 물리학과 물리교육과 얘네들만 봤어. 자, 네 번째. 이번에는 자 물체 위치가 EF보다는 작고 F보다는 큰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빛의 이 광선 작도법은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광선 역진의 원리야.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상이 생겼다면 여기에 있는 물체는 이쪽에 상이 생겨. 오케이? 진짜로 한다고 보자. 자, 이쪽에 지금 물체가 있어. 평행하게 입상 광선은 어떻게 되지? 초점을 지나지. 초점을 지나지. 아, 또 안 맞아. 예. 자, 그 다음에 초점을 먼저 지나는 광선은 평행하게 진행.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구심을 지나는 광선은 갔다가 되돌아온다. 자 그다음에 자 거울의 중심으로 입상한 광선은 어떻게 돼? 대칭이 되게 반사돼. 그래서 자 얘는 이곳에 선을 갖게 돼. 이 상은 어디에 생기지? EF보다 큰 위치에 생기지. EF보다 큰 위치에 생긴다. 그리고 얘는 닮은 관계에서 더 커졌지. 그래서 확대된. 자, 독립 실상이 생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확대된 독립 실상이 생겼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초점에 물체가 있는 경우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가 초점에 있는 경우야. 여기 초점이 있어. 물체가 있어. 자, 여기 초점거리 두 개 되는 곳에 중심이 있겠지. 자, 얘는 초점이 먼저 지나야지 초점 그릴 수가 없겠지. 맞아요? 그릴 수가 없어요. 자, 단 이건 그릴 수가 있네. 자, 얘는 평행하게 입상 광선은 어떻게 초점을 지나와요. 초점을 지날 수 없었고요. 자, 얘는 또 이렇게 나타내주지. 구심을 먼저 지나는 광선은 갔다가 되돌아와요. 이때 이 녀석 과 이 녀석이 어때? 합동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어때? 서로 나란하게 진행된다. 자, 그 다음에 중심으로 입상 광선이 있었어. 자, 중심으로 입상 광선은 자, 얘는 어때? 대칭이 되게 나가야 되겠지. 대칭이 나가게 되니까 또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돼. 그래서 이 세 광선이 나란해. 그래서 얘는 물체의 선이 어떻게 생긴다라고 해? 무한대행으로 생기게 돼. 안 만난다는 얘기지. 맞아? 얘는 상이 생기지 않는다.
사람은 여섯 번째 초점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 물체의 위치가 0보다는 크고 초점보다는 작은 위치에 있는 경우를 보자. 가장 첫 번째하고 얘를 가장 많이 응용해 주고 있어요. 좀 독특하거든. 자, 어떻게 독특한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 마스크. 아, 이번에 오미크론 하위 변종 어마무시하면서 이 우리나라 최초로 인천에 출연했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아직 뭐 밝혀진 건 없는데 인도에서 지난 5월 달에 나왔는데 벌써 우리나라에 와서 지옥간이 되어버린 거야. 그거 외국 사람 받지 말라니까 그렇게 봤더니.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는데, 아, 다음 주에 진짜 예방 접종 해야 되겠구나. 4차 준비하는데 그러면 10차, 15차, 20차 죽을 때까지 맞을 것 같아. 하고 20차는 더 맞을 것 같아 나는. 그렇죠. 다음 주에 예방 접종 맞을까? 다음 주 전에. 넌 무슨 예방접종? 백신. 백신? 니네는 아직 대상자 아니잖아. 어, 맞네. 맞은 거 있어? 장군이 4차 맞은 거 있어? 4차 4차 아, 그거 나 3차 맞았어. 근데 별거 아니잖아, 맞아, 그렇지? 뻐근하고 맞지 않니? 굉장히 아파하던데요. 어? 얼마 전에 맞고 있는데 엄청 아파하던데요. 어? 아팠어? 네, 그렇대요. 에이, 뭘 아파? 아, 나도 하도 오래전에 맞아서 아픈 기억이 까마득하다. 저 잘 기억이 안 나. 어, 나도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엄마들이 애기를 자꾸 난대. 날 때는 무지 아픈데 얼마 있다가 까먹는데. 근데 갑자기 아프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태까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에이. 자, 여기 안쪽에 물체가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자, 규약에 따라 한번 그려볼까? 평행하게 입상 광선은 반드시 어떻게 돼? 초점을 지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초점을 먼저 지나야 되는데 어? 지날 수가 없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 이렇게 간 녀석을. 자, 거울의 축에 평행하게 진행합니다. 오케이? 어? 벌써 안 만나네? 안 만날 것 같지? 반사각사 안 만날 것 같긴 했지. 자, 그 다음에 중심을 지나는 광선을. 자, 이렇게 간 녀석은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울의 중심으로 들어간 빛은 자, 대칭이 되게 반사를 한다. 아무것도 안 만나는 거지. 그치? 안 만날 때는 어떻게 해주라고? 모든 광선의 연장선을 보여줍니다. 커브가 될 거야. 연장선이 됐다. 그래서 이 연장선이 여기에 모였어. 그래서 여기에 상을 갖게 하는 거야. 그지? 상은 어디에 생겼지? 상은 0보다 작은 곳에 생겼지. 맞아? 자, 무슨 상이 생겼다라고 해? 허상이. 피지컬 수 없는 공간에 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 이렇게 나타내죠. 얘는 어떤 모양의 상이 생기지? 확대돼. 처음 크기보다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나 확대돼. 자, 뭐가 생겨? 정리의 허상이 생긴다. 이렇게 봐도 무광의 거울을 통해 생기는 상은 정립상은 다 허상이다. 오케이? 정립상은 다 허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옛날에 이것저것 화보를 보다가 그때 옛날에 허블2 망원경이 올라갔었거든. 우주 망원경. 지금 하나 올라갔지. 그래갖고 연태까지 볼 수 없었던 엄청나게 선명한 상으로 지구로부터 얼마라 하더라? 5억 광년인가 어디에 거리에 있는 별을 은하를 찍었어. 그리고 앞으로 이걸 이용해갖고 심우주라고 하지, 깊은 우주 속에 은하들을 찍어서 우주의 탄생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을 할 거네. 요 업전에 은퇴한 우주 망원경이 있지, 케플러 망원경이라고 있거든. 지금 허블2는 아직도 쓰고 있어. 근데 케플러 망원경을 은퇴시켰어. 은퇴시켜갖고 이걸 이용해서 뭐 했냐면 현재까지 혹시 최근에 목성의 위성수하고 토성의 위성수 거의 100개에 육박하는 거 알고 있니? 토성하고 목성의 위성수를 100개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 그거를 이 망원경 갖고 다 찾았어. 열나 막 움직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얘네들을 작동할지 못하게 됐대. 너무 아까워. 그 집에다 갖다 놓고 천체 망원경을 쓰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지름이 사람 키 이상이야. 사람 키보다 더 커. 근데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허블 망원경이 반사 망원경이거든. 뉴턴식 반사 망원경이야. 그리고 뒷면에 오목 거울 유가 있어. 사실은 오목 거울은 아니야. 더 좋은 해상도 위해서 이 오목 거울은 문제가 있거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구면 수차라는 게 생겨. 얘네들의 초점이 한 점에 생기진 않아. 그리고 이 반사면을 포물면으로 만들거든. 포물면은 평행환경 녀석은 항상 위치 상관없이 초점에 맺히는 걸 알고 있지. 아마 수학으로 증명하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게 하는데 이 포물면을 이용하게 되는데 선생님 본 사진이 허블2에서 이걸 보고 이걸 만드는 기술자가 그 앞에 서 있었어. 방진복 입고 있다. 근데 얼굴은 안 쓰고 있더라 그때는. 아직 이제 만 제작하는 과정이라 옷은 방진복인데 얼굴은 노출되어 있는데 그 앞에 딱 서 있어. 서 있는데 대가리 오몽시 여기 그게 사진에 찍힌 거. 그리고 엄청나게 크게 확대된 정상이 생긴다. 기괴한. 기괴한 게 아니고 망원경이 얼굴이 하나가 다 안 들어갔어. 눈 주변이 들어갔는데 오만무시하게 커. 그러니까 아주 멀리는 은하들까지 관찰할 수 있지. 허상이는 실상이는 둘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화성에? 허상이는 허상이나 실상이나 둘 다 눈에 보이는. 화상에서 보여. 화상에서 보이는데 스크린을 갖다 놓는 거지. 허상. 허상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상이. 상이 있는 거야. 상이 상은 있는데 실제 광선들이 모였냐 반사나 또는 물질 광선이 연장선이 모였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 다 보이는 거야. 그것이 이상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 전시 기법 중에 하나인데 오목거울 이용하는데 옵티컬 일루전이라는 게 있어. 옵티컬 일루전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겨. 얘가 어디야? 초점거리 안쪽에 있는 아이가 초점거리 안쪽이 아니고 초점거리 요거야.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시하고 싶은 물건을 갖다가 똑바로 위로 세우나?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치고 갔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여기다 놔. 그리고 여기에 조명을 비춰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반사된 것들이 똑같이 와서 여기다 상을 만들어주는데 엄청 큰 반도체가 여기 생겨. 엄청 크게 확대돼. 그래갖고 여기에 도금을 이렇게 덮어놔. 손으로 만지지 못하게. 근데 실제로 돈을 벗겨놨을 때 보이거든? 상이 맺힌 게 보여.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안 잡혀.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걸 옵티컬 일루전이라서 광학 효과를 위해서 전시 기법으로 쓰게 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반도체에서. 반도체 전시장이 가장 많이 있어.
안쪽에 조그맣게 돼 있는데 여기 되게 크게 보여. 막 돌아가면서 보면 멋있게 보이지. 왜 하냐고? 반도체 회사 다녔어. 그래서 구경 갔다 봤어. 저 찍어 놓으실래요? 당시에는 진짜 일하기 싫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없이 일했는데 아 학원 선생님한테까지 없이 토요일 일요일 일하네. 목이에 대한 모든 경우를 다 살펴봤어. 이번엔 누구에 대해서 볼까? 볼록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볼록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자. 자, 볼록이에 대해서는 오로지 한 경우밖에 없어. 한 경우밖에 없어. 자, 그러면 볼록렌즈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볼록렌즈는 그냥 네 가지 규약 중에 세 가지만 얘기하면 돼. 두 가지만 얘기해도 무조건 다 맞는 거야. 자, 이쪽에 볼록이 있고 여기 호초점이 있고 여기에 공유중심이 있어. 자, 여기에 물체가 있답니다. 물체가 있어. 자, 먼저 첫 번째 평행하게 입상한 광선이 있어. 평행하게 입상한 광선. 자, 이 평행관계에 입상 광선은 반사 후에 허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진행한다 라고 얘기했다. 허초점이야. 자, 허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진행한다. 자,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죠? 자, 두 번째 약속. 허초점을 향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허초점을 향해서 들어가는 광선이 얘는 반사 후에 어떻게 됩니까? 평행하게, 광축에 평행하게 진행합니다. 자, 세 번째, 중심을 향해서 입사하는 광선이 있어. 자, 얘는 갔다가 되돌아오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울의 중심을 향해서 입사하는 거 있어. 자, 거울의 중심을 향해서 입사하는 거 있어. 자, 그러면 반사광선을 누구도 만나지 않지. 오케이? 그때 안 만날 때는 연장선을 표공기로 했지. 연장선을 표공기로 연장선이 한쪽에 모였네. 자, 그래서 얘는 이곳에 뭐가 생겨? 상이 생기는 거야. 자, 물체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간에 상은 항상 자, 거울 속에 생기게 됩니다. 오케이? 거울 속에 생기게 됩니다. 자, 얘는 커졌니 작아졌니? 작아졌지? 축소돼. 자, 거꾸로 섰니? 바로 섰니? 바로 섰고 연장선이 모였으니까 허상이 생겼다. 항상 작은 전기선상이 생겨.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자세히 보면 글자가 써 있어. 실제가 보이는 것보다 어떻게 더 가까이 있지. 왜? 작게 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야. 룸밀러도 마찬가지야. 룸밀러도 약간 오목렌즈 형태야. 오케이? 평면 거울은 아니야. 왜? 오목렌즈를 오목 거울을 이용하게 되면 자, 얘는 넓은 범위로 관찰해 줄 수가 있어. 오케이? 평면 거울은 일부분밖에 못 보거든. 근데 자, 이 오목 거울 같은 경우에는 넓은 영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넓은 범위로 관찰하기 위해서 룸밀러 안쪽에도 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사이드미러도 쓰고 그 다음에 또 있어. 슈퍼 가면 뭐 훔쳐가지 말라고 거울 달아놓은 데들이 있어. 요즘엔 웬만하면 다 CCTV로 바꿔놨지. 하도 도둑이 많아서 그렇대. CCTV로 바꿔놨어. 옛날에 그런 데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있던 학원에 밑에 그
그 할인된 과정이야. 백화점 그 문구 같은 거 파는 데 있지. 문구 생활용품 이런 거 파는 할인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에 학생 애들이 와갖고 그렇게 많이 훔쳐간대. 근데 찍힌 애들이 있더라 벌써. 그때만 해도 CCTV가 없을 때거든. 거울 갖다 놓는데 한 사람이 직원 다른 명인데 한 사람이 걔네들만 쫓아다녀. 거울 보면서 안 보는 척하고. 한 번은 잡혔더라. 잡혀갖고 벌써 어머니 아버지 와갖고 대기 중이야. 새놈인가 봐갖고 새놈 짜고서 훔쳤나 봐. 그래갖고 한 부모님만 오시고 나머지 부모님 기다리고 있더라. 근데 걔네들이 그 직원이 하는 얘기에 의하면 어마무시하게 훔쳐갔대. 1년 이상을.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그래갖고 엄청나게 가져갔다고 그걸 다 배상시킨다고 그러고 있더라. 못된 아이들이 가끔 있잖아. 못된 아이들. 자, 그러면 요즘 다시 들어가. 버스에도 있다. 버스 뒤출입문에 위쪽에 보면 이 볼록 거울이 있어. 보조님이 유심히 안 봤구나. 유심히 보면 있어. 그 다음에 도로가 이렇게 꺾어진데 도로 옆에 붙어 있어. 근데 잘 안 보여. 왜? 먼지 가득 타갖고 닦아놓지 않아서. 그거 유리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됐을까? 되게 웃기게 만들었다는 거? 그 플라스틱이야. 네. 플라스틱인데 거기에다가 니켈 녹음 같이 붙여놓은 거야. 상이 아주 정확하진 않는데 대충 보이지. 어떻게 하냐면 찌그러진 걸 봤거든. 차가 갖다 부딪혔나 봐. 찌그러졌어. 찌그러졌는데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뒷면 녹음해서 보니까 그게 플라스틱이더라. 깨지면서 보니까 플라스틱.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또 자, 뭘 알아보자고? 구명보의 공식을 다시 한번 알아보자 라고 얘기했지. 구명보의 공식을 한번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이번에는 도형을 갖고 증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아까 구명보의 공식은 큰 축광선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라고 했지. 광축에서 멀면 못 써. 초점이 제자리에 내치질 않거든. 자, 바깥쪽으로 하시면 초점거리가 점점 안쪽에서 이제 보이거든. 그래서 물체 상이 좀 겹쳐 보이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자, 이번에 구명보의 공식 2를 보자. 자, 두 번째 방법으로 구명보의 공식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광축이 있어요. 자, 구명보가 있어. 이게 초점이고요. 자, 분열 중심이고요. 물체가 좀 크게 볼까? 네, 얼마나게 크죠? 자,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여기서 딱 세 가지만 그려볼게. 평행하게 갔어요. 자, 그러면 어디를 지나야 돼? 초점을 지나야 되겠지. 맞아요? 초점을 지나야 돼. 자, 그 다음에 초점을 향해서 입사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평행하게 진행하겠지. 또 거울의 중심을 향해서 입사했어요. 아, 커브가 돼버렸네. 자, 그러면 대칭이 되게 이렇게 반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컵과 배지네. 자, 여기에 물체가 생긴 거지. 맞아요? 얘를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고. 요 O에서 이 M까지의 거리는 A라고 하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에 얘는 B라고 할게. 그리고 초점 거리가 F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C, D,
D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이때 근축에 대해서 호의 길이가 아니고 직선거리라고 봐도 무방하겠지. 얘도 자 호의 거리가 아니고 직선거리라고 봐도 무방할 거야. 그래서 이 점을 둘 다 M이라고 그냥 놔볼게. 근축방선에 대해서 그렇게 쓸 수 있거든. 자 이때 자 두 개의 삼각형을 한번 살펴보자. 먼저 삼각형 AA'F가 있어요. 그 삼각형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삼각형 자 MDF가 있어. 그 삼각형이야. 자 얘네들은 무슨 관계지? 막고지각이 있고 직각이지. 무슨 관계? 닮은 관계야. 닮은 길. 그래서 닮은 길을 구해보기로 했어. 자 이렇게 얘기했지. AA 프라임에 대해서 밑변의 길이는 A. 자 A 마이너스 F가 되겠지. 요거리는 A 마이너스 F가 되겠지. 자 이거에 대해서 자 MDF 삼각형 MDF에서는 MD의 크기가 크기일 때에는 F라는 목표를 갖게 된대. 자 여기서 MD의 호의 길이는 평행관계가 이 녀석과 같지. BB'하고 같게 돼. 자 즉 얘는 AA'분의 MD라는 값은 AA'분의 BB'의 B와 같고 얘는 A-F분의 F라는 효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번에는 자 이 삼각형을 살펴보자. 이 삼각형 큰 삼각형에 대해서 자 얘와 얘는 또 뭐가 돼? 닮음이 되겠지. 그래서 삼각형 AA 프라임 N과 또 삼각형 BB 프라임 M을 비교해 주니 얘도 뭐가 돼? 닮은 관계 있다라고 얘기해. 자 따라서 AA 프라임 일 때 AA 프라임 일 때는 A가 대부분이고요. BB 프라임 일 때 얘는 B가 될 때. 즉 얘 비율 AA 프라임 분의 BB 프라임이라는 것은 A 분의 B가 된 거죠. A 분의 B가 된다. 자, 이 비율이 A 분의 B가 되면 두 비율이 똑같아야 되잖아. 따라서 A 마이너스 F 분의 F라고 하는 값은 A 분의 B가 되버리지. 즉 얘는 FA라는 값은 AB-BF가 된다. 자, 이항시킵니다. B 곱하기 F 곱하기 F 곱하기 A라는 녀석은 AB가 되고 있죠. 자, 이때 양면을 ABF로 나누게 됐어요. ABF로 나누게. 자, 나누게 되면 얘는 뭐가 돼?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라는 값이 F분의 1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작도된 내용을 통해서 도형을 이용하여 자, 두 삼각형, 이미의 두 삼각형 꼭 저 두 삼각형을 잡을 필요는 없어. 다른 삼각형 잡아도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삼각형 다 잡아도 상관이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닮은 비를 이용해서 자, 거의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답니다. 뭘 봐도 상관없습니다. 삼각형 아무거나 다 잡아도 돼.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다 잡아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해드렸죠. 자, 이번에는 자 굴절 구면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구면 경계 문제라고 표현해서 제목을 바꿔줄게. 이 구면 경계 문제 자체가 학교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물리논술 문제로도 최근에 출제 실제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올림피아드 문제였거든. 올림피아드 시험이나 바이지 나오는 문제인데 요즘 학교 내신까지 나오고 있어.
어, 그만큼 수준이 내려갔다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자, 구출 구현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분명 경계 문제라고.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공연 경계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 나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공연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자, 34-3. 자, 공연 경계 문제. 이쪽에 지금 구면이 있어. 계속 간다라고 간다고 할게요. 오케이? 자, 이쪽에는 매질이 N1인 매질이 있고 이쪽에 N2인 매질이 있다라고 하자. 자, 이 녀석은 자, 곡률 중심 C가 자, 이쪽 안쪽에 있어. 같다 놓지 말자. 계산을 자, 쉽게 보기 위해서 여기로 따라가고 할게. 오케이? 여기에 자, 네. 이때 요걸 한번 보자. 이 식을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 렌즈 공식을 만들어 줄 거야. 오케이? 렌즈 공식을 만들어 줄 텐데 렌즈 공식도 도형을 이용한 방법과 예를 이용한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자, 한번 볼게. 자, 이쪽에 어떤 이밀 위치 여기에 뭐가 있어? 물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BC 이렇게 오게 된 거야. 광원에서 온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선이 있잖아. 그치? 법선이 있겠지. 법선에 굴절을 하게 돼. 이때 만약에 N2가 N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굴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니? 이쪽으로 이루어지지. 얘가 이쪽 방향으로 굴절돼서 이렇게 오게 돼. 여기에 뭘 받게 돼? 3을 받게 하는 거야. 자, 이때 요각은 굴절하는 관계니까 세타 1이라고 하고 굴절각을 세타 2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축각은 얼마가 돼? 알파. 자, 그 다음에 법선에 대한 자, 요 각을 베타. 그리고 얘를 감마라고 하자. 오케이? 어?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네. 일단 삼각형 관계에서 자, 세타 1이라는 녀석은 뭐가 되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지. 그쵸? 자, 그리고 세타 2라고 하는 값은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되겠지. 맞아요?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굴절 법칙을 이용해 보도록 하죠. 자, 굴절 법칙에서 N1 곱하기 sin 세타 1이라는 값은 N2 곱하기 sin 세타 2가 되어버리죠. 그쵸? 카메라 살아있니? 예리나는 불안해. N1 곱하기 세타 1이라는 것은 N2 곱하기 세타 2라고 할 수 있어. 왜? 작은 분자에서 세타 1과 세타 2가 매우 작다라고 하면 사인 세타 1은 근사적으로 세타 1, 사인 세타 2는 근사적으로 세타 2라고 써줄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얘를 대입해줘. 대입해주면 쟤는 뭐 같아? N1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라는 녀석은 N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되어버리지. 베타 마이너스 감마네. 오케이? 어? 그렇다면 베타는 베타끼리 감마는 분해해볼게. N1 곱하기 알파 더하기 N2 곱하기
역시 알파, 베타, 감마가 1보다 매우 작대. 1보다 매우 작답니다. 1보다 매우 작다면, 1보다 매우 작다면 얘네들은 이렇게 쓸 수 있어. 알파 대신에 탄젠트 알파, 베타 대신에 탄젠트 베타, 감마 대신에 탄젠트 감마라고 나타내 써줄 수가 있어. 그쵸? 자, 그러면 쟤는 이렇게 바뀌겠다. n 0 곱하기 탄젠트 알파 더하기 n 2 곱하기 탄젠트 감마는 n 2 마이너스 n 곱하기 탄젠트 베타다. 자, 이때 이 거리를 뭐라고 해? A. 이 거리는 R. 이 거리는 B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는 단어가 쓰게 됩니다. N 곱하기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알파는 A분의, 자, 쟤는 이 점을 P라고 할게. PN이 되버려. 더하기 더하기 n2 곱하기 b분의 pm이 됐어. 자, 이 값은 n2 마이너스 n1 곱하기 r분의 pm이 된 거지. 따라서 a분의 n1 더하기 b분의 n2라는 값은 n2 마이너스 n1 곱하기 얼분의 1이 되는데, 이거를 구명경계 문제에 관한 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요 자체로 나오는 게 시험 문제 매우 많이 이용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야. 오케이. 얘를 한 단계 넘어서 경계면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게 이쪽으로 하는 쪽으로 상관없어. 그럼 뭐가 되지? 렌즈가 돼버리는 거지. 맞아? 그게 렌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 시험에 엄청나게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이걸 이용한 렌즈 문제로 확장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으시면